한 여성은 어느 날 산에서 흰 담비 한 마리를 마주쳤다고 하는데요. 녀석이 너무 귀여운 나머지 먹이를 던져주고 여성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녀석은 여성을 따라왔고 여성의 집 차고에 숨어 들어왔다는데요. 경계가 심한 녀석을 위해 여성은 음식을 녀석 주변에 놓고 자리를 피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녀석은 점점 여성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자 녀석은 여성의 집까지 자유롭게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매번 음식을 얻어먹기만 하던 녀석은 은혜를 갚겠다는 듯 토끼와 같은 동물들을 잡아오기 시작했다고 하네요.